아주 예민할 때 그때는 꽁치 쓰는 것이 방식이 좀 틀립니다. 예. 네. 비춰보십시오. 자, 먼저 이 사선으로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선으로 이제 딱 쓸 만큼 이렇게 모가지 쳐요. 대신에 이 칼, 이 뒷부분이죠. 이 뒷부분을 쳐요. 이쪽을 터보면은 그 칼날이 빨리 묻어져 버려요. 자를 때는 이 뒷부분 자르고 놔두고 이 배부분 있죠? 잘 보여요? 배부분을 칼을 대고 쭉 나가요. 이렇게 꼬리까지. 그러면은 얘가 그 지느러미 이런 거 있죠? 지느러미, 꽁치도 지느러미가 뻣뻣해요. 그럼 갈치가 이 지느러미 걸려보면 잘 안 물어요. 이면을. 그리고 이놈을 여기 뒤에 올려요. 꽁치를. 야. 그리고 이 뒤에 있죠? 뒤에서 여기까지 또 지느러미 있거든요. 그럼 칼로 이거 쭉 한번 쭉 문대면 떨어져요. 그냥 바로. 그리고 이제 얇게 뜨시면 돼요. 여기서. 꽁치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는 집어를 시켜야 때문에 버릴 때도 이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. 자, 토막을 내시고 항상 칼은 이 뒷부분으로 자르셔야 돼요. 뭐 하나 딱 버리시면 돼요. 다시 한번. 자, 자르고 꽁치를 쭉 지느러미 치고 밑에 지느러미 치고 자, 위에는 싹 치시면은 되죠. 그리고 그냥 썰으시면 돼요. 안 그러고 이렇게 자르시고 이 등지느러미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잘라갖고 치셔도 상관없이 나죠. 예. 그러면은 꽁치가 이 지느러미 여기가 이 뒷꼬리 지느러미도 없어지고 밑 지느러미는 싹 없어져요. 그러면은 얘가 부들부들해져요. 그리고 꽁치를 썰었을 때 이렇게 내장이 안 보이면 좋은데 이게 내장이 보이잖아요. 여기 이렇게. 예. 그랬을 때는 딱 놔두고 칼로 여기 딱 한번 긁으면은 내장이 싹 없어져요. 이게. 왜 내장을 없이 꽁치를 썰어야 되냐면 꽁치를 식당에서 구이용으로 나오면 먹어보면은 내장 다는 부분이 써요, 써. 예. 그러면은 꽁치도, 아니, 갈치도 입맛이 느끼겠죠. 그러면은 쓰니까 잘 안 먹을 때도 있어요. 예민할 때는. 예. 그러면은 이렇게 딱 제거를 해주고 이제 썰으시면 돼요. 초반에는 3등분. 자,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굳게 쓰고 나중에 제거가 확실히 되면은 예, 이걸 4등분 내시면 돼요. 4등분. 그리고 무지하게 예민했을 때, 갈치가. 했을 때는 이 뒷부분 있죠. 이 뒷부분 여기도 여기 각에 맞춰서 썰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. 네, 갈치게. 이게 갈치가 영국 시사라고 식기들이 상당히 입맛이 까다롭습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 네, 그리고 버리실 때 이놈을 깍두기 내가지고 촤악 버리시면 돼요. 상하다 상하. 내가 어제 이거 반만 한 거 잡았는데. 나와봐. 무거워. 나와 다친다 할게. 문 닫게 이거. 조심해. 이거. 상어를 사자고? 뭐 백상어리 아니요? 청상어리. 청상어리. 청상어리는 어째? 맛있는 거야? 맛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 사람 물어보라. 사람 우리 이거. 저 이빨 이빨 봐봐. 봐봐 이빨 줘. 조심해야 돼 이거. 와. 이빨 징해 이거.